하이 여러분들, 프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미국에서 바로 파충류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리핀 리치스라는 곳에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이곳은 일반인들이 갈 수 없는 사장님 집이자 사장님의 바로 사육실이라고 합니다. 거기 가면 굉장히 이쁘고 다양한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선 한국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특별히 요청해서, 지인 요청에 의해서 한번 가게 되었습니다. 우선 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왔다. 어이, 강아지 반겨주네. 와 진짜 좋다. 원래는 아쿠아 쪽으로 수족관을 운영하셨던 차장님이라고 하시는데 파충류를 많이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안녕. Hi, hi. Nice to meet you. Fine. Me too. I'm Buru. Buru. Jong Bu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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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와 멋있다. 착하네. 안 돼, 거긴 안 돼, 소중이야.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보신 분이 리핀 사장님이시고요. 와, 엄청 많아 보입니다. 여기 보면은 리키 에너스. 어, 이거 뭐지? 뭐 특이한 것도 있네. 와, 여기 비공개된 곳인데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는 바로 지인의 협조를 받아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와, 여러분들 지금 오자마자 찾았는데, 여러분들 제가 한국에서 지금 많이 키우잖아요. 바로 아르마딜로 거드테일 리자드인데 여기 한 쌍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피규어인가 싶었는데 이따가 한번 보여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 보면은 지금, 와 사육장이 직접 제작하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편안하게 촬영하라고 하셔서 지금 보는 중인데, 어 여기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겠어요. 수컷 두 마리랑 암컷 두 마리가 들어있다고. 우와 우와 미쳤어요. 대이개코가 이런 건 처음 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머리 색깔이 굉장히 붉은 색깔이 있어요. 이런 거는 모프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색깔이 확고한데, 얘도 몸이 아 빨갛죠. 자 그리고 여기 대이개코를 이런 식으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때 플로리다 갔을 때 잡은 적은 있지만 사실 얘네들은 마다가스카르에 살아가는 친구들이거든요. 지금 보이시나요?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너무 신기합니다. 어떤 파이톤인지 모르겠지만 파이톤도 있고, 지금 여기 모니터 종류도 있어요. 여기 거드테일이 지금 몇 마리가 계속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도 보이시나요? 여기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 잘 안 보이는데 이런 데 다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 팬맨들도 사육을 하고 계신데, 사실 여기 있는 거는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촬영만 할 뿐이지. 와 대개코 사실 이게 메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보여드릴 뿐입니다. 번식해서 이렇게 대개코 베이비들도 있고요. 얘네들은 나중에 입양할 수 있으면 진짜 입양해서 한번 길러보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이쁜 친구들입니다. 여기 거드테일 또 있어요. 와 여기 진짜 많이 기르신다. 거드테일은 현재 해외에서 구하기 정말 힘든 종류죠. 이게 보시면은 이제 모닝게코나 이런 것도 산란하면 이렇게 생겼는데, 대이게코 알도 거의 흡사합니다. 크기가 좀 작고 귀엽죠? 근데 이게 메인이 아니니까 메인을 보러 갑시다. 우와 I've had them for about 와 여러분들 썬게제입니다. 얘가 아프리카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구하기 힘들고, 현재 시장에서 전세계 시장에서 썬게이저가 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희소한 친구인데, 지금 여기 한 쌍이 있습니다. 와 정말 멋있죠. 이 썬게이저가 이제 태양빛을 하늘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썬게이저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졌는데, 오우 와 진짜 멋있죠. 진짜 이게 거드테일 아르마딜로 리자드 다음으로 용의 형상을 제일 닮지 않았을까 하는 친구입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큰 편이고, 꼬리는 이렇게 가시돌기, 그리고 머리에 가시가 나 있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와, 한 마리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1,5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거든요. 시세가, 이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 구하기가 힘드니까. 에? 이게 뭐야? 대박이다. 엄청 큰 뱀이 있습니다. 스파이니 무슨 이구아나 같은데요. 색이 좀 독특합니다.
한 쌍인지 굉장히 멋있는 친구가 있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처음 보는 부치루 도마뱀인데요. 사실 체형은 토끼인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 리젠테일인 것 같고 달마시안 닮기도 했네. 지금 여기에 와우 방사거북이도 있어요. 방사거북이 몇종이기 1급인데 정말 귀한 친구인데 여기 뭐 해칭을 얼마나 많이 쓰면 이렇게 알껍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He is a little crazy. Crazy. Born to a mother that was never with a male. 배고파서 물 관성이 크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장갑을 끼고 계시고요. 처녀생식으로 번식을 하는 종이라서 진짜 사이즈나 먹성이나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종입니다. 직접 번식한 친구라고 합니다. 우프스. 아, 겁쟁이. Are you sure? He is mom. Yes. I'll let her out. She's nice. 와, 진짜 크다. 오, 타이밍? 퍼펙트 타이밍. 오와. 아, 그리고 여기 바나나 이구아라는 친구가 있는데, 아, 근데 여기 번식한 이제 수컷과 암컷이 있는데 꺼내서 보여주신대요. 우와. 우와, 진짜 멋있다. 스파이니테일 이구아나랑 굉장히 흡사한 친구입니다. 꼬리도 굉장히 멋있고. 오, 색깔 보세요. 이게 색깔이 실제로 바나나 색깔처럼 약간 노란 색깔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바나나 이구아나 같습니다. 또 있네. 와우, 나오려고 한다. I am not food. You can fly. I am not food. As you can see, at a smaller size, they're already very yellow. 작년에 태어난 것처럼 한다. I mean, if this is good enough, great. If you want to hold it, we just got to do it near the ground. I have a Ouroboros 11. Oh, really? 11? Oh, my I'm jealous. Yeah. Oh. 여기서도 보네요. 와, 근데 진짜 그 리핀 사장님은 이렇게 멋있는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사육하시는 것 같습니다. 썬게이저부터 이 오로보로스 겉에 라노마델로 이렇게 키우시는 거 보면 확실히 찐 매니아인 것 같습니다. They hate being handled. 그 나이트에놀이 있는데 여러분들, 오, 색깔이 장난 아니에요. 리핀 사장님 진짜 짱이다. 우와. 제가 예전에 플로리다에서 나이트 코반 나이트에놀 놓친 적은 있는데, 아, 진짜 멋있죠? So the males usually are more blue. Blue? The females have more yellow. 아, 오, 와, 빠르다, 빠르다. 역시 나이트에놀은 이렇게 빠른 매력이 있죠. 이렇게, 오! 오, 오, 빠이스, 빠이스. So if you click on a different one, you can see they get very, very blue. Blue head, yellow body. Been breeding selectively breeding for extra red and a blue back. Super red, blue back line, and if you look, there's even blue red on the tips of the tail and sometimes on the feet. 와, 블루색이랑 레드색을 이렇게 섞어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와. 와, 머리가 붉은 색깔이에요, 그냥. 아, 드디어 이제 차와 개코, 뭐 가골 개코, 크레스트 개코 뭐 이런 것들 볼 것 같습니다. 차와, 오, 우와, 진짜 예쁘다. 야, 이게 파인 차와 개코입니다. And then some of them 순종. Start to get the white collar form, which of course is very cryptic, very royal. 우와. Super striped gargoyle. Super striped. 이것은 자 레드 계열로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가골 개코죠. 자, 한 번씩 꺼내서 보여주시니까 한번 쭉 봐봅시다. 진짜 많네요, 여러분. 그 많은 것 중에 한 라인이에요. Super super blotch or stripe reticulated combo. 아, 두 개의 그 모프가 합쳐졌어요. Not a very high quality super blotch, but he's nice. 그리고 There's better. 굉장히 고퀄의 슈퍼 블로치드라고 합니다. 와. There's better than this. This one's nice. Red and orange stripe. 우와. 오렌지랑 레드 색깔이 스트라이프로 진짜 엄청 이쁘게 들어갔어요. Blotch. 야. 현재 한국에서
슈퍼볼로치드가 인기가 많은데 지금 이렇게 이쁜 친구들이 여기 와서 볼 줄이야. 우선은 가고일만 본 겁니다, 여러분. 오호, 우와, 너무 이쁘다. 야, 저도 한번 키우고 싶다, 여러분들. 차화게코가 요즘에 점점 인기가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미국에 있는 파충류 대기업분들이 좀 많이 늘리는 추세예요. 자, 여기에 어케이너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페셜한 거랑 특별한 거랑 조금 한국에서 보기 힘든 좀 값비싼 그런 리케이너스들을 좀 보여주시려고. 오, 오, 리케이너스 이렇게 소리 내는 거 처음 들어봐요. 근데 물리면 찍게요. Yellowish, yeah. 아. Frequently red. I'm sorry. Frequently white. Sometimes reddish, but not white turning to yellowish. 그러니까 리케이너스도 작은 애들이 있어요. 로컬에 따라서요, 여러분들. 오유. 강아지 야생. 되게 야생적이네요, 애들이. 실제로 야생에서 잡을 때도 이런 소리가 날 거예요. 아, GT. 우와. It's crazy. So this line was collected by Willy Henkel and Joachim Semmett on Grand Terre in this area. So they're very, very good quality, locale specific form. Ooh. No questions to their background. 와, 대 화낸다. He's angry. 아, 근데 여기 대표님은 진짜 굿, 굿, 굿 막 이렇게 다 써놨어요. Too bad, too good. 그러니까 산란한 거 그거를 좀 확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저쪽에 앵무새도 기르시는 건가? 이거 알람인가? 앵무새가 있는 거겠지? 오, 앵무새 소리가 들리네. 여기가 실제로 뉴칼레도니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뉴칼레도니아 앵무새. 사장님은 애들이 잘 숨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다 세팅을 하셨는데 코르코튜브를 좀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어? 아, 이게 순종이구나. 아이고야, 귀여워라. 진짜 귀여워. 어때? 우와. 왜? 어때? 완전 부드러워요. 와, 준석이 리액션 이거 내 태어나서 제일 좋았다. 나도 해봐도 돼? 어때? 우와. 우와, 묵직하다. 너무 이쁘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블랙핀 사장님의 개체입니다. 우와. 안녕. 저도 나중에 리케이너스 좀 많이 키워볼 거예요. 찰칵. 지금 대충 들었는데 80년대에 시작된 개체도 좀 산란 중이라고. 네. 와, 리케이너스가 수명이 진짜 긴 것 같아. 색깔이 검은 색깔이야. 우와, 딥다크다, 딥다크. And some of the other GT forms. 와. 지금 와를 지금 한 100번 넘게 한 것 같은데 좀 진짜 엄청 검정 색깔의 친구를 꺼내 주신다고 하는데 와, 다 검해요. And this is not melanistic, but can I handling? Sure. Okay, thank you. 아이고. 아유, 얘네 손에 올라오면. This was one of Michael Trover's original pairs. 우와! 우와! 아우, 야야야야. 아, 야야야. 아! You got christened. 아하! 똥 쌌어요, 똥. 오, 뭐야. 여러분들, 아까 여기 스쿼트 있었는데, 여기 웅긴 거 보이시죠? 네, 피규어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진짜 멋있어요. 얘네 딱 보니까 얘가 수컷이네요. 이 수컷들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 머리에 조금 돌기가 좀 더 많이 튀어나오고 좀 우람하고 꼬리가 두껍습니다. So how many Lichianus do you carry here? 아, 지금 including the babies and the breeders. 아. Between our breeders and babies, probably 800 to 900. 와, 진짜 많네요. The rough snout geckos, the ciliatus, crested geckos, the gargoyle geckos. The Korean customers are interested in your lichenichus geckos. How are they able to find these? So they can get in touch with Leap and Lychee's Korea, which is Isaac Lee. Isaac Lee? Yeah, Isaac Lee. And I'm not sure how his name is said in Korean, but he would probably comment on this. He'll be able to get in touch with him, but it is Leap and Lychee's Korea for short. He has an Instagram page, and that's connected to Leap and Lychee's directly. So anything that you're looking for from us goes through him. Anything going to Korea goes right through Isaac. Okay. Okay. All right.
Thank you. Okay. 여러분들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Thank you so much.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인사해주세요.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very much. Okay. 와, 훈련이 제대로 됐어요. Bang! Bang! 오! 와우.